앞으로 진행할 수업의 개요입니다. 기트하고 기스트죠. 이게 표준 암호통화 White Paper and Base Code라고 하는 EPS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의 하단 부분에 링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작성 중이에요. 현재 아직까지도 완전히 작성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1월 30일입니다. 30일 맞나? 날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29일이네요. 29일 월요일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작업 중이고 그리고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2018년 2월 25일 정도가 이 화이트 페이퍼 작성의 마감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수업이 여기 있는 이 목차 그대로 유지를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 그대로 이제 표준 암호통화의 화이트 페이퍼 그리고 베이스 코드입니다. 베이스 코드는 실제 동작하는 코드라기보다는 앞으로 작성할 코드의 을개,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러니까 이전의 기스트 중에서 여긴가요? 여긴가 저긴가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픈해시 플랫폼을 이용한 표준 암호통화와 글로벌 무인은행 이 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이 페이지가 제일 위에 있고 이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음에 이 오픈해시 표준통화의 기술개요 이것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개를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실 게 바로 이 페이지 이제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그죠? 복습삼아 첫째 페이지 이 페이지가 처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죠. 그죠? 이걸 일단 읽어보시면서 여기 기술개요 있고 그리고 기술적 상세 및 화이트 페이퍼가 표준 암호통화 백스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이 백스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 이 페이지와 그리고 여기 링크되어 있는 이 기술개요 페이지까지 보시고 그죠?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말 그대로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화이트 페이퍼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베이스 코드까지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딩할 내용들의 을개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일단 CycleJS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거는 몇 차례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언급될 겁니다. 언급되는데 왜냐니까 이 우리 이 표준통화는 각 국가가 배정받은 표준통화를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국 내의 법령을 어떤 투사한다고 해야 되나요? 투영해야 된다. 적용해야 되는 적용하는 수단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롤트랙서 이걸 통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이 암호통화 표준 암호통화에다가 자국의 관련 법령 부가세라든가 뭐 면세 규정이라든가 뭐 특별 소비세라든가 관세 이런 것들을 투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코딩하는 내용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암호화 과정을 통해서 암호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암호화되지 않는 정보들은 오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암호화 과정에 대한 코드는 뺐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도 또 두 가지를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두 가지란다.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글을 읽어보시다 보면 서버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버 기반의 아키텍처냐 이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블록체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버 기반이라기보다는 피어투피어를 지향하는 메커니즘이고 이것 역시도 오픈해시도 블록체인이니까 피어투피어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들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국가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중앙의 통제를 무시하지 않는 거고 중앙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서버를 통해서 투사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버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피어투피어 방식의 백업으로서 서버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의 모든 어떤 알고리즘들, 피어투피어 분산 데이터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정보들이 서버에도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성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메인 펑션이 일단 동작을 하죠. 이 메인 펑션을 통해서 전체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런 개념들이죠. 그런 개념들을 실제 코드로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OP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코딩하는 메커니즘하고 다르게 대부분이 펑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펑션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이 펑션을 호출해서 쓰는 방식이 되고, 그리고 주석도 사용되고 있는데 주석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한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한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이걸 다 영문으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영문으로 전환할 걸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주석은 영문으로만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코드 작성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 서버가 세팅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골격이 나와 있고, 기타 우리가 보고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가 다 이 코드의 얼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완성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거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5일 정도경, 네, 앞으로 약 3주 정도 뒤에는 이 백서와 코드 베이스가 완성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코드 베이스에 따라서 실제 코딩이 진행이 쭉돼 나갈 건데, 코드 베이스가 완성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워킹 프로토타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동작을 하는 거죠. 동작은 하는데 상용 수준은 아니죠. 이렇게 동작한다 하는 프로토타입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2월 말경입니다. 왈렛 전자지갑도 동작을 하고 서버도 동작하고 다 동작은 합니다. 다 동작은 하는데, 동작한다고 해서 차가 굴러간다고 해서 그것을 시중에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차량을 한 대 개발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모형을 만들고 엔진을 탑재해서 테스터 주로에서 차를 운전을 시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기 저항 계수도 뽑아보고 엔진 바퀴 마찰 계수라든가 여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뽑아보게 될 텐데, 그러한 테스트용 차량을 만드는 단계가 2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가는 거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헤드라이트 모양도 바꿔보고 유리창 모양도 바꿔보고 또 매연에 대한 공기 오염 방지에 관한 법령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연소 장치를 새로 조정하고, 이렇게 굉장히 한 1년 2년간에 걸쳐서 요걸서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나요? 전문용어로 기억이 안 나네.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2018년 한 해 동안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날 때쯤이면 완전히 4세대 블록체인에 기반한 중앙정부를 위한 표준 암호화폐, UN의 193개국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암호화폐를 완성할 것입니다.